안녕하세요. 바게트입니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머프맨 시리즈 리메이크 번외편인 외전 5화를 한번 리뷰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은 머프맨 시리즈 외전 5화의 내용을 기반으로 분석하면서 진행되며 이는 주관적인과 동시에 약간의 스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내용은 거대하고 삼엄한 감옥 그리고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수많은 CCTV 속에서 끌려가는 한 죄수의 장면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이내 교도관들은 몇 겹으로 포박되어 끌려가는 흉악범의 모습을 보며 그가 막 대비한 C급 히어로에게 제압당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한편 히어로협회에서 개발한 특수 구속복을 입혀놔 그를 묶을 수 있었던 것이지 이곳이 만약 평범한 감옥이었다면 당장이라도 탈출했을 것이라 말하는데 그는 바로 도원 담론을 포함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한 닌자마을 출신의 닌자이자 자칭 사이타마의 라이벌 음속의 소닉이었습니다. 고대어 이들은 소닉의 새로운 보금자리에 도착하게 되고 이에 그 역시 히어로협회가 개발한 특수한 구속복을 벗게 되는데 그 순간 소닉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이른바 악취 덮개 감옥 이는 일반 감옥에서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된 최고 압질 범죄자들을 수감하기 위한 감금시설로 이곳에는 맨손으로도 철장을 열 수 있을 만큼 강인한 근력을 가진 죄수는 물론 열쇠든 무기든 독이든 어떤 것이라도 주변 사물을 이용해서 쉽게 만드는 죄수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줘 평생 독방에 갇혀있다가 죽는 죄수 등 말 그대로 썩어빠진 인간 군상 전부를 가두어 놓은 지옥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소닉이 앞에 이 지옥도의 문이 열리게 되고 갑작스런 신입의 등장에 인간 쓰레기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지옥도의 죄수들이 곧이어 하나둘 소닉의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이윽고 덩치 좋은 어느 한 턱수염이 재미 좀 봐보자고 쫄인 후 그 부활을 시켜 이 지옥도의 신입 음속의 소닉을 자극하려 접근하기 시작 이에 의도적인 어깨빵으로 소닉의 기강을 잡으려 시도하지만 되려 자신의 우측 어깨가 완전히 빠져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에 뒤에서 그를 한심하게 쳐다보던 턱수염은 자신이 직접 예를 가르쳐 주겠다고 말하며 직접 소닉의 앞으로 접근하기 시작 곧이어 날카롭고 차가운 소닉의 눈매를 본 그는 눈빛이 꽤나 살아있다 말하며 칭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내 그는 소닉에게 이 감옥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가르쳐 주겠다는 동시에 바깥에서 주먹 좀 쏟아 왔든 뭐든 이곳에 신입으로 왔으면 신입답게 선배들에게 납작 엎드려 한다고 말하며 기강을 잡으려 하지만 소닉은 그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꺼지라는 짧은 대답만을 할 뿐이었는데요. 이에 턱수염은 일순간 말문이 막히는 모습을 보이다 돌연 강력한 정타를 소닉의 얼굴에 꽂아 넣더니 자신은 절제라는 것이 뭔지 모른다며 입가득 사악한 미소를 띄어 보이는데요. 이를 본 수감자들은 데몰리션 조를 빡치게 만들다니 생각없는 짓이었다. 존 얼굴을 부셔버려 라고 말하며 즐거운 모습을 보이던 그 순간 이게 웬걸? 존이 때린 것은 사실 소닉의 얼굴이 아닌 소닉의 발에 달려있었던 거대한 쇠공이었으며 당연히 이를 풀파워로 때린 존은 손가락 마디가 다 박살나 있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곧이어 죄수들은 소닉을 벽 앞에서 발견하게 되고 순간적으로 벽 앞으로 이동한 그의 모습에 죄수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지만 이것이 일상인 소닉은 두꺼운 강철벽에 창문도 없다고 이야기하며 벽 쪽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등 그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데요. 이러한 소닉의 모습에 이번엔 수십 년은 감옥에서 살은 듯한 포스를 풍기는 노인이 그에게로 접근 곧이어 노인은 그에게 여기엔 도덕성도 구원도 없다고 사악하게 웃는 동시에 가능성의 가장 밑바닥에 빠져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릴 때 소닉의 표정이 궁금하다며 마치 광인처럼 웃음을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소닉은 S급 히어로 수준의 능력을 겸비한 능력자 그는 이러한 노인의 말에 전혀 쫄지 않음은 물론 이내 사람을 살육하기 직전의 표정으로 돌변하며 그들에게 험담을 쏟아붓기 시작하더니 이윽고 범죄자들과 달리 자신은 약하고 꽉 막히지 않았다고 말하는 동시에 현재 감옥에 갇혀있는 네놈들을 전부 죽이겠다며 숨겨왔던 그 이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렇듯 좀 전까지 별 반응도 없던 소닉이 갑자기 발톱을 드러내자 일순간 죄수들은 벙찌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 소닉의 진가를 알리 없었던 그들이었기에 극대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다시 죄수 한 명이 소닉의 앞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그의 이름은 집행자 캠포 그는 자신을 전무후무하게 맨손으로 은행을 턴 강도라 소개하지만 이에 소닉은 전혀 쫄지 않고 잡혔다는 말은 왜 빼냐며 그의 가장 아픈 곳을 공격하는데요. 그렇게 명치를 맞은 맨몸 은행 터리범은 풍차 돌리기로 소닉을 맹공격해오기 시작하였으나 단 1초 만에 소닉에게 제압 이내 그는 고통에 못 이겨 비명을 내지르기 시작하던 그 순간
베란 간 위층에서 시끄럽다는 외침이 감옥을 가득 메우기 시작하였고, 이에 은행 터리범을 포함한 모든 수감자들이 긴장하며 입을 틀어 막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듯 갑작스런 수감자들의 돌발 행동에 손익은 그들에게 왜 그러냐고 질문하지만, 이에 그들은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물어오는 손익의 말도 제지한 채 이곳에 보스가 깨어났다며 목소리 죽이고 얌전하게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손익은 그들이 말하는 보스라 할지라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 이내 자기가 보스를 때려 눕히겠다 말하는 동시에 여기엔 아무런 도덕성도 없다고 하지 않았냐며 노인에게 물어보지만, 노인은 그거에 보스가 오기 전이지 지금은 다르다고 못을 박았으며, 방금 전까지 죽일 듯이 손익을 노려보던 수감자들 또한 손익에게 협력하자고 하는 등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손익은 이 녀석들에게 보스의 존재가 꽤나 큰 모양이라 읊조리며 보스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윽고 익숙한 옆태의 보스가 등장. 이내 보스는 신참의 사진, 즉 손익을 보며 그가 수감자들에게 괴롭힘을 받고 있다 생각하며 서로에게 진한 뒤끝을 나는 벌을 줄 것이라 읊조립니다. 사실 그는 1년 전 A급 현상 수배범과 함께 이곳을 따라오게 되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곳은 보스가 스스로 온 곳이며, 남자를 좋아하는 보스의 특성상 A급 현상 수배범이 그가 마음에 들어하는 타입이었던 것이었는데요. 이후 그 현상 수배범은 예전 양아치상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인간의 몰골이 아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노인은 덧붙여 보스는 평범한 남자를 건드리는 것은 범죄이지만, 범죄를 저지른 남자라면 자신이 벌을 줘도 아무도 불평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인드의 소유자였기에, 이후 보스는 그가 좋아하는 타입의 남성 범죄자를 볼 때마다 여길 탈출하여 데려오는, 다시 말해 자신만의 하렘을 이간목에 만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노인을 포함한 수감자들은 보스가 그들에게 줄 형벌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손익은 그렇다면 예전에 탈옥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 말하며 어딘가에 비밀 통로라도 있을 것이라 이야기하지만, 이에 노인은 비밀 통로 따위는 없으며 보스만이 이곳을 탈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손익의 긴장 없는 태도에 노인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도 보스에게 똑같이 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말하는데, 같은 시각 위층에서 TV를 보고 있는 보스, 이내 TV에서 정체불명의 해양 괴인들에 맞서 홀로 쓸쓸한 전투를 펼치고 있는 A급 히어로 스팅거의 모습이 등장. 이를 본 보스는 우리 귀여운 스팅거짱이 죽어버릴 것이라며 감옥이 날아갈 수준으로 외치는데, 이렇듯 엄청난 소리에 손익을 비롯한 수감자들의 어항이 벙벙하던 그 순간 수감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보스가 가슴에 하트를 단 채 날아오르며 등장하는데요. 이내 여기서 나가야겠다 말하며 전력 질주 자세를 잡기 시작하더니, 그는 삽시간에 두꺼운 시멘트 벽을 박살내며 탈출해버렸고, 이에 손익 또한 해머헤드의 슈트임을 가볍게 뛰어넘겠다 말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곧이어 그는 수감자들에게 보스의 이름을 물었고, 수감자들은 그가 바로 에스급 히어로 포동포동 프리즈너라고 답변합니다. 한편 사이타마의 집, 이윽고 사이타마는 어제 바겐 세일이 있었지만 가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순간 사이타마 역시 프리즈너가 본 해저 괴인 뉴스를 보게 되었고, 이내 사이타마는 신선한 해산물 특별 바겐 세일을 가지 못한 것을 떠올리며 그 또한 현장으로 향하게 되면서 이번 외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화에서는 공권력에 잡혀 수감되는 악인이자 닌자마을 출신의 손익이 지상 최악의 쓰레기들만 모아놓은 이른바 지옥도에 수감되어 벌어지는 에피소드로, 그 안에서 만난 최악의 죄수들과의 혈전에서 순간적으로 그들을 제압해내는 강력하고 빠른 기술력의 소유자 손익의 능력이 빛을 발한과 더불어 자신만의 하렘을 세우기 위해 정의 구현이라는 이름하 또 다른 범죄로서 수감자들을 혼내며 살아가고 있는 프리즈너의 모습, 그리고 심양 에피소드가 시작되기 직전 사이타마의 모습 등 흥미롭고 재밌는 요소들과 볼거리들이 많았던 외전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엔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시고 싶으신 영상이나 주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작업 시 최대한 반영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